마해라! 아버님 마시라! 야, 그만 좀 뛰어다녀! 야, 본다근! 위험하다, 내려와라. 나 빨리 내려와. 내려와. 오죠. 아 무거워.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거. 넌 밖에 나가서 놀고 집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뒷정리는 누가 하는데? 나를 봐야지. 어딜 눈을 돌리나? 애들 등치도 있고 숫자도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나근이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랑은 일로 와, 밥 먹어. 남편이 디제잉을 하다 보니까 나근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새끼들이 음악을 거의 매일 접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사람 태교 음악 듣는 거랑 똑같이. 음악이요, 그 개들에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안정적으로 바뀌거나 흥분하게 되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꼬마애기들 같은 경우에는요, 자기 어미의 심장 박동수와 유사한 그 정도의 박동수로 음악을 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곧 나가서 놀 수 있을 때가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가고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덜 치근덕거리고 집안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.
오케이. 차라.